남았던 부위로 다른 요리를 한번 해볼 거야. 뭐 하여도? 썰어서. 앞부분 남았죠? 앞부분. 그다음에 혓끝은 많이 질기기 때문에 수육. 아, 수육. 아, 나 6점 같은 거 할 줄 알았어. 얘도 진짜 별미예요. 와, 이건 처음 봤다. 우설 수육은 정말 아무도 안 했잖아요. 초머리국밥에도 네네. 잘 찾아보면 하나 살짝 조금씩은 들어있어요. 얇게. 네, 얇게 들어있어요. 어차피 소고기는 오래오래 삶으면 점점 연해지기 때문에. 야, 우설수육. 예. 어차피 이렇게 한번 해야 되잖아. 얘는 냉동우설은 냄새가 좀 많이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생우설은 냄새가 별로 안 나. 그래도 소주를 이렇게 부어서 장내와 연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와, 한 명을. 냄새라도. 얘는 그냥 한 시간 정도 딱 삶으면 되고 뚜껑을 닫지 말고 열어놓고 한 30분 정도 끓인 다음에 그 김에 알코올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는 걸로. 다 익었나. 근데 얘가 너무 좋은 게 기름이 안 떠요. 그래서 애벌을 안 해도 되고 핏물 제거를 안 해도 돼요. 그러네. 기름이 없어요. 아, 완전 살코기네. 수육처럼 이렇게 오래오래 삶아서 하면은 충분히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보기에는 결 때문에 질겨 보이긴 하겠지만 녹아요.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요. 오, 양이 되게 많은데? 한정식집 같은 데 가면은 우설 같은 경우는 진짜 한 5쪽? 막 이렇게밖에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데 집에서 먹으면 진짜 이 가격으로 이렇게. 아까 우설 길이만큼 나왔어요. 풍성하게 먹을 수 있어요. 고추다. 양파는 최대한 얇게. 이거 술안주로 드셨구나.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칼로리도 낮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이게 좀 촉촉하게. 맞아, 저거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이 육수도 이렇게 다른 고기 국물을 끓였으면 벌써 지금 100번도 더 걷어냈어야 되는데 기름기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게 희한할 정도? 저렇게 먹으면 대박이죠. 맞아. 건조하면 별로더라고요. 고기를 삶으실 때 약간 물을 많이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냉동 보관을 해도 되고 냉장 보관을 해도 되고 다른 육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육수가 있어. 이야, 좋다. 홍보 스프레이 진짜지. 어우, 추울 때 이거 제대로다, 진짜 이거. 야, 이거 완전 겨울 보양식이지. 그리고 비주얼도 너무 예뻐요. 근데 처음에 딱 혀를, 우설을 보고 조금 놀랐거든요. 확실히 요리가 된 모습을 보니까 맛있겠다. 부추야. 좋다. 기운이 벌떡벌떡 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최고다. 네, 고추랑 식감이 너무 잘 어울려요. 아무튼 조직이 달라. 그냥 조직이 달라. 보통 육질이 달라. 조직. 그냥 우리가 먹는 닭, 돼지, 소 흔하게 먹었던 그 조직하고 전혀 달라서 굉장히 별미인 것 같아요. 별미. 연겨자 소스네. 겨자 소스랑 잘 어울려. 잘 어울리지. 아, 국물 어떨까? 그냥 속이 싹 풀릴 것 같아. 특별히 가늘하지 않아도 너무 담백하고.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은
기름이 하나도 안 떠있어, 기름이. 국물 한 번만 먹어보고 싶다. 진짜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르신들, 뭐 시아버님이라든지 엄마 아빠가 굉장히 생각나는 그런 음식. 아, 이게 국물이 너무 아까운데요? 여기다가 술을 한번 먹어볼까? 술을 한번 먹어볼까? 어, 그렇지! 국수를 말해봐! 그렇지! 좋다, 소면, 소면, 소면. 소면을 말겠다, 소면, 소면. 그렇죠, 소면 넣어요. 소면 딱이지. 오우, 많이 삶으셨네. 저는 다 먹었어요. 여기는 지금 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간에서 크림치. 꼭 그 잔치국수 같은 느낌이에요. 대박이다. 오, 이게 너무 괜찮은데? 고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배고프다. 아,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정말 맛있었어요. 아, 근데 되게 건강해진 느낌이야. 진짜 우설 하나로 다양한 행복을 주네요. 밥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 오늘 풀코스입니다. 아, 이 우설 하나로 진짜 코스요리가 되네요, 진짜.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국밥이지, 국밥. 우설국밥, 그래, 우설국밥. 이야, 이거, 아. 야, 박수 나옵니다. 주모를 불러야 될 것 같아, 주모. 주모. 약간 설렁탕 느낌이다. 아, 그러네요, 설렁탕. 너무 맛있겠잖아.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을까? 드실 때 다람쥐처럼 볼, 이쪽 볼이 계속 늘어나요. 예. 왜 저장부가 있나 봐요. 정말 수육에, 스테이크에, 국밥에, 막 국수 말아 먹고. 우설 코스 진짜. 와, 이보다 더 고급스럽고 이보다 더 담백한, 와, 식재료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또 우설 난리 나겠다. 야, 난리. 방송 나오기 전에 빨리 사러 가야 돼. 저 부위 또 난리 난다. 빨리 정육점에 예약하세요.